정말? 노래하는 코트를 찾습니다. 앙증걸? 진짜 오랜만이네. 여보세요? 아, 고은이야! 예? 오랜만이다. 반말하지 말고. 아, 나야 앙증걸. 야, 친구끼리 뭐 반말. 그때가 왜 따져 또. 나갈게. 수고해. 어? 수고해. 아, 나가지 마봐. 나가지 마봐. 반말하지 마. 아, 네, 알겠어요. 코트님. 죄송해요. 어. 왜 날 찾...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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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날 찾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코트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야 돼가지고. 왜? 제가 지금 분에 아니 방을 네. 좀 잠궈.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제가 지금 코트님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어요.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아니야, 너 강태야, 나 꺼져. 아니, 아니, 아니 나 진짜로 못 버티겠어. 내가 지금 코트님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어요.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코트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코트님 어디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어디서 네?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아 근데 사람들 자꾸 저러는데 왜 자꾸 욕하는 거예요? 아니 방을 좀 막으라고 막고 좀 저기 왜 이렇게 자꾸 아, 끊겨 일단 소리가. 아래 있는 분들 다 강퇴할게요. 왜냐면 지금 원활한 대화를 해야 돼서. 어 싹 보내. 네네. 왜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러죠? 뭐 지금 또 유튜브 들어오니까 우리 코트님께서 방송 중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반가운 마음 반 그리고 감사한 마음 반 그런 마음으로 초대해서 요즘 저 알아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어 그럼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저요? 어. 아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있냐고 네가 나한테. 고맙다며. 춤춰줄 수 있어요. 지금 출게요. 춤추면서 하는 거 말. 춤추면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춤추는데 보이나요? 왜 그래? 어, 왜 헐떡거려? 아니 춤춰드린 건데. 아 제가 그 뭐냐. 저희 언니들이 있는 방 초대해드릴까요? 아니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나우님이랑 진짜 진지한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만해라. 뭘요? 그만하라고. 뭘요? 그만 이렇게 나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라고.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네네 90kg 니네 패밀리 중에서는 네 아 네가... 근데 저번에 걸레고리랑 큐티고리랑 대화한 거 보니까 코트님이 약간 저를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제일 나. 아 감사해요. 저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하니까 좀 좋죠? 괜찮죠? 괜찮아. 아 코트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냈냐고? 아 근데 제가 저번에 한 행동 생각하면 절대 이미지 회복하는 건 불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코트님이랑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웃어봐. 저를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웃어봐. 네? 웃어보라고. 됐나요? 코트님 하나 하죠. 아 존나 웃긴다 이 새끼. 야 넌 마음에 들어. 야 넌 나랑 친추하자. 어? 아 코트님 저 이제 마음에 드세요? 어 넌 마음에 들어. 그 아이디 지금 하나 잃어버렸.
저 아시잖아요. 와, 이 새끼 존나 웃겨요, 여러분들. 그만해. 네. 그냥 너 코치님이 몇 살이니? 좋아하시면. 네? 너몇 살이야? 저 19살이라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거짓말 칠 거면 나 나갈게. 구파 호랑이 때 19살 맞고요. 코트님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표코트님한테 19살이야? 10매 깬거 알거든요? 네? 19살이야? 네네. 대박이다. 학교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근데 너는 좀 되게, 그러니까 내가 뭘 네. 봤냐면은 네. 90kg 이 저기 토크온에서 활동하는 이 90kg 네. 이 패밀리 중에서 네네. 네가 제일 정상인 것 같고 네가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애 같아서. 왜냐면은 아, 내가 네. 토크온 올 때마다 네가 있지 않았었고, 아, 제가 코트님 방송할 솔직히 때, 다른 네. 90kg 애들은 매일매일 토크온에 출근 도장을 찍거든. 아, 네, 저도 그러는데, 코트님 방송하기 전에 자요, 제가. 그러니까 네가 네.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애 같더라고.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님. 그래. 아, 그래. 코트님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너 제가 그럼 넌 굉장히, 예. 친구도 있고 하겠다. 너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90kg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그지? 저를 좋게 봐줘서 감사해요. 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애, 한 아이 같네. 아, 나원님,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군요. 이렇게 코트님이랑 말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19살이고 그러면은 네네. 주말이라서 토크온 하는구만. 주말이어서 토크온하고, 코트님 혹시 저한테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다 말씀해 드릴 수네 있거든요? 얼굴이 궁금한데 솔직히 얼굴은 안갈거 알아. 아, 얼굴은 솔직히 못 가고요.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못생겼어? 네, 코트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난 네가 그래도 괜찮 네. 귀엽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 중에서 네. 보면은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백설량 같은 그런 분? 아, 뭔가 백설량님. 귀여우면서 막 네네. 욕해도 귀엽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 근데 아, 네. 내가 약간 너도 그런 느낌으로 좀 봤었어. 아, 진짜요? 아, 코트님, 저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래. 아무튼 네. 저기 니네 패밀리들은 솔직히 난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 나누는 거 어때요? 니네 패밀리들이랑? 네네. 별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시청자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아,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히 열받아. 아,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신문세탁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제 성격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 네네. 알고 있는 게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는 네.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산다며, 니네. 뭐,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고 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제보 받은 게 있는데 네네, 니네가 막 말씀하세요. 여자들끼리 모여 있잖아, 니네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특정 그 토크온 남자한테 네. 뭐 몸캠을 좀 해달라. 어? 네. 이런 씨발 새끼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 그런 짓은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이 새끼들은 가만 좋게 대화하려고 또 병신같이 뭐 트름하고 그래. 강박증 있냐? 죄송해요. 그래. 그 저기 아이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채팅창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 뭐래요? 바다 코끼리 새끼래. 존나 웃겨. 아, 인도 코끼리 아닌 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바다 코끼리라고 해주셔서. 아, 뭘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아, 까먹었다. 저도 까먹었어.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괜히 웃어가지고. 우리 코트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바로 아, 대답해 그래. 드릴게요. 몸캠 아, 얘기. 맞아. 근데 저는 안 그러고요. 야, 니네 패밀리에서 네. 수장인 그 목소리 좀 걸걸한 그 이상한 아, 여자 있잖아. 걸레걸 언니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걔가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걔가 네.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네네. 걔좀 변태 아니야? 저희 언니 되게 순수한데? 그러면은 그 네. 남자한테 막 벗으라 그러고, 막 남자한테 자유행위 하라고,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고 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누군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 저는 근데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언니가 그랬다고 하니까, 뭐, 코트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니가 그럴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야? 저희 언니는 절대 그런 짓안 하는데, 그럼 니네 무슨. 언니가 네. 그럼 그렇게 순수한 사람인데 닉네임을 왜 걸레걸로 지어놔? 걸어다니는 레전드라고 저번에 말씀해주지 않았나요? 야, 네네. 그러면은 뭐 걸어다니는 레전드, 어? 네네. 뭐 그러면은 뭐 네네. 그게 걸어다니는 레전드, 걸레가 걸어다니는 레전드의 준말이면, 네네. 어? 뭐 유방은, 어? 유방이행시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방귀뽕. 너무 재밌다, 그쵸? 우리 코트님이 웃으시니까 너무 야, 좋네요. 나는 네. AKA 어? 저기 유방이야. 나는 인천 나는 막, 인 우리 나는 도시 인천 만점시다. 나는 인천 유방으로 할게. 유명한 방송인 인천 유방. 와, 진짜 어떡해. 진짜 작년 센스 작년. 우리 코트님은 역시 어마무시해요. 모든 면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코트님 최고 야, 따봉래. 네네. 이제 그만 대화하자. 좀 질리려 그런다. 왜요? 무슨 뭐더할말 있어? 저는 코트님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할 말이 엄청 많지만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넌좀 나한테 시간을 물어보고 주세요. 싶은 거 있어? 우리 코트님한테요? 제가 감히 질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코트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내가 갖고 싶어? 제가 어떻게 가져요? 그런 그니까 상상, 갖고 그런 목표를 싶냐고. 상상까지 안 해요. 갖고 싶냐고 내가. 제가 어떻게 감히 날 원해? 코트님을요? 어, 날 탐해? 내가 탐나? 어? 생각을 해봐. 대준이야, 나네 같은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 병신같은 이라 씨발 똥배기잖아, 수고하십시오. 예. 나 혼자 남았네요. 예. 수고하십시오. 괜히 내가 보니까 쟤나 좋아하네.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예? 내가 봤을 때 앙증걸은 날 좋아해. 앙증걸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막날 갖고 싶어? 날 원해? 날 탐해? 이랬더니 머뭇거렸던 모습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쑥스러워가지고 괜히. 쟤도 영락 없는 고딩이었구만. 여고딩이었구만. 호와이. 하와이. 예.